안녕하세요. 믿음지기TV의 믿음지기입니다. 오늘 브레이크 앞쪽 패드랑 뒤쪽 패드를 갈았어요. 조금 미리 간 것 같은데, 다음에는 좀 더 이따가 갈아야겠어요. 지금 12,948km 탔는데, 뒷브레이크는 많이 썼더라고요. 뒷브레이크는 오히려 가는 게 맞고, 앞브레이크도 비슷하게 얼마 안 남은 줄 알았는데, 앞브레이크는 또 의외로 또 많이 남았더라고요. 다음번에는 지금 마일리지보다 좀 더 많이 타고 교체를 하면 될 것 같고, 비용이 앞쪽이 8만원대. 근데 앞쪽은 두 개거든요. 그래서 16만원대, 뭐 17만원 됐겠죠? 그리고 뒤에가 7만원인가? 8만원? 뒤에도? 다 해서, 공인비까지 해서 27만원 나왔어요. 아, 역시 티맥이 쉽지 않은 놈이다. 아, 조심히, 좋아. 조심히. 더 열심히, 더 열심히. 페달을 해서, 내꺼 봐야죠. 티맥이 쉽지 않다. 오늘도 한 번 더 느끼네요.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체감상으로 이게 다가오니까, 아, 비싸 비싸. 엑스맥스나 뭐 엠맥스에 몇 배가 되는 거니까. 와우. 와, 비싸요 비싸. 티맥이 원래 놀러 다니려고 한 건데 일은 조금만 하고, 놀러는 그냥 일만 하고 있었네. 오늘도 이라도 가고 있습니다. 아, 저 삼놈의 새끼 이거 왜 뿌려? 아, 나도 뿌리는 게 있으면 뿌렸을 텐데. 아, 이건 개라스. 아, 실드에 묻었잖아. 싫다. 그럼 짧은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가자!